아래서 태어난 청년 주모. 아이 참, 왜들 저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야? 겨우 잠들었는데 다 깨버렸잖아. 아이고 저. 왕이다, 왕이 이곳에 계신다. 숭배하라, 왕이 이곳에 계신다. 왕이다, 숭배하라, 숭배하라. 왕이다, 왕이야. 아이 뭐야? 아 다들 왜 저러는 거지? 야, 조용히 못해. 너희들 때문에 잠에서 깼단 말이야. 네? 뭐야 저 아는? 왕이다, 숭배하라. 왕이다, 숭배하라. 왕이다, 숭배하라. 에이, 갖다 버려야겠어. 에이, 뭐야? 어서 비키란 말이야? 가! 뭐야, 너희들! 다짜고짜 덤비덜비 어쩌겠다는 거야? 괜찮아? 주모! 오이! 괜찮아? 이런 늑대에게 당하다니 어디 좀 봐봐. 진아, 잡아당기지 말란 말이야. 아, 제발 살살. 으이그, 사내 자식이 엄살은. 일행에서 뒤처지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잖아. 자. 아프다고. 아. 자, 위험하니까 모두 물러서. 조심해 수공. 저 녀석들 좀 이상하다고. 이 숲의 늑대들은 아닌듯해. 지금 동부여왕가의 문장. 그깟 조부레기 늑대들 한 방에 끝내버리라고. 맡겨만 줘. 안돼, 그만두고. 그 늑대 쏘아서는 안돼. 쏘지마. 그래, 착하지. 어? 뭐야, 저 늑대? 주인이 있는 늑대였던 거야? 이봐요! 그런 위험한 늑대를 풀어놓으면 어떡해요! 역시 그랬군. 니놈이 내 늑대를 죽였느냐? 그래, 내가 죽였다. 하지만 그건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였어. 당신 말이야, 그런 늑대를 키울 거면 당신네 집 마당에서 얌전히 키워야 하잖아.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단 말이야. 감히 내게 충고를 하는 건가? 나의 늑대에 대한 복수를 해주겠다. 네가 복수인지 뭔지를 하기 전에 내 활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주몽! 주몽 안 돼! 그래, 쏘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주몽! 주몽이라고? 뭐야, 오이. 왜 아까부터 자꾸 날 막는 거냐고. 저런 막대 먹은 녀석을 그냥 두잔 거야? 저 늑대가 또 언제 사람을 다치게 할지 모른단 말이야. 어허, 왕자님께 무엄하다. 어서 예를 갖추지 못할까? 왕자? 대소 왕자님, 제 친구가 왕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를 보며 사죄드립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녀석의 이름이 주몽이라고 했더냐?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럼 네 어미가 유아부인이냐? 그렇습니다만 제 어머니를 아십니까? 유아 부인의 아들이라. 이만 궁으로 돌아가자! 오야, 오이! 넌 저자가 왕자란 걸 알고 있었어? 그래, 금화왕의 첫째 아들인 대소왕자. 하마터면 왕자를 건드린 대죄인이 될 뻔했잖아. 뭐야 저 왕자? 소문으로는 무예도 뛰어나고 총명한 왕자라더니 저런 위험한 늑대들이나 기르고. 눈빛이 이상하다 느꼈는데 역시 주술에 걸린 늑대야.
주술에 걸린 늑대라고? 아마도 야생 늑대를 왕자의 명령에만 따르도록 한 모양이야. 그 왕자, 날 알고 있는 눈치였어. 우리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 주몽. 주몽, 잠깐만. 어? 저기. 진아, 너 지금까지 날 따라온 거야? 그래, 너 지금 또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 왕자 그냥 우연히 네 이름을 들었던 걸 거야. 생각해봐, 넌 동부여에서 최고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잖아. 네 이름은 이 인근에서 이미 유명하다고, 안 그래? 그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어서 말해봐.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고, 이 바보야. 진이, 넌 어떻게 나보다도 내 생각을 정확히 읽는 거냐? 응? 그거야 당연한 거잖아. 네 녀석이 좀 단순해야지. 네가 생각하는 것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인단 말이야, 이 바보야. 주몽.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주몽, 다녀왔니? 방금 연못의 물이. 아, 연못의 물이 어떻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잖아. 오늘 아침에 분명히 토끼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우리 아들은 효자가 아닌 걸까? 아니면 이제 슬슬 동부의 최고라던 그 사냥 실력이 녹슬어가는 걸까? 어제도 실컷 사슴고기를 드셨잖아요. 어머, 예, 사슴고기하고 토끼고기는 그 맛이 다르다고. 씹는 맛부터가 달라. 아, 오늘 그래서 하루 종일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었는데. 저 어머니, 대수왕자와 친분이 있으신가요? 어머니. 내가 그런 높으신 분과 어떻게 친분이 있겠니?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응? 그래요? 그런데 오늘 대수왕자를 숲에서 만났을 때 어머니 얘기를 하던걸요? 다시 그를 만나게 되더라도 절대 그와 대적해서는 안 된다. 왕자와 충돌해서는 안 돼. 알았지? 왜 제가 왕자와 대적을 하겠어요? 이유 없이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건 네가 젊은 혈기에 괜한 사고를 치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했던 말이었다. 저녁을 준비해야겠구나. 어머니! 네 어미가 유아부인이냐? 그렇습니다만 제 어머니를 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어릴 때 궁 안에서 보았던 그 기분 나쁜 커다란 나를. 그자가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왕자님, 명령하신 대로 그 주몽이란 자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역시 그자의 어미가 한때 궁 안에 기거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연유로 궁 밖에 나가 살게 됐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금화왕님의 총애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어쩌면 그자는 왕자님의 아버님이신 금화왕의 아드님인지도 모릅니다. 뭐? 어디서 확인도 안 된 사실을 떠드는 거냐? 죄송합니다, 왕자님. 그나저나 그제가 그 이름값을 할 정도로 정말 활을 잘 쏘느냐? 주몽이란 이름이 원래 활을 잘 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미 그자에 대한 소문이 나라 안에 쫙 퍼져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자는 7살 때부터 활을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활로 귀찮게 하는 파리를 쏘았는데 쏘는 활마다 백발백중으로 모든 파리들을 다 맞췄다고 하는군요. 그거야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겠지. 무지한 백성들은 입으로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자의 능력이 탁월한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거야 두고 볼 일이지. 그자를 어찌할 생각이신 겁니까? 한나라에 두 명의 영웅은 있을 수 없는 법. 나쁜 싹은 미리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아이 참,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진아, 아까부터 누구 기다리는 거야?
아까 협부랑 마리가 이쪽으로 온다고 했거든.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던데. 중요한 얘기? 아하, 저기 오네. 주몽! 큰일 났어, 주몽! 대체 무슨 일인데? 대소왕자가! 대소왕자? 그래, 대소왕자가 너에게 사슴 사냥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어. 뭐? 협부 아버지가 궁 안에 연줄이 있으시잖아. 요즘 들어 부쩍 대소왕자가 너에 대해서 알기 위해 여기저기 조사를 하고 다닌 모양이야. 동부의 최고의 하숨줄을 가진 너의 명성이 못마땅했나 보지. 글쎄, 그게 다일까? 며칠 전에 숲에서 있었던 사건에 안갚음 하려는 거 아니겠어? 내 생각도 그래. 그날 분위기 엄청 살벌했잖아. 지상왕자 같은 이라고. 주몽, 어쩔 거야? 그 왕자의 성격으로 보건대 잘못하다간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주몽, 다시 그를 만나게 되더라도 절대 그와 대적해서는 안 된다. 왕자와 충돌해서는 안 돼. 네가 아버지를 통해서 내 의사를 왕자에게 전해주겠어?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주몽, 정말 괜찮겠어? 올 때가 됐는데. 아! 아주 세상에! 야! 뭐해, 왜 그래? 엄청나게 많은 수야! 수십 명은 되는 것 같아! 뭐?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대소 왕자의 동생들인 여섯 왕자들도 모두 출동하셨군. 주몽, 내 제안을 수락한 것을 보니 자신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자신이 있어봤자 저는 한낱 평민이 아닙니까? 높으신 왕자님의 제안을 송구스럽게 받아들였을 뿐이죠. 어쨌든 자신이 있다는 말이로군. 내가 에이지중지하는 늑대를 쏜 솜씨로 사슴은 얼마나 많이 잡을 수 있나 어디 한번 볼까? 하루 동안 사슴을 많이 잡는 쪽이 이긴다. 자, 가자! 네, 가자! 혼자 오지 않을 거나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비겁할 줄은 몰랐군. 정말 비겁해. 이건 해보나 마나 진대결이잖아. 무슨 김 빠지는 소리야. 해보나 마나한 대결이라니. 내 이름의 뜻이 뭔지 잊어버린 거야? 난 주몽이라고. 내 이름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을 가졌다는 건 다들 알고 있겠지? 이런. 주몽, 그와 대적하면 네가 위험해. 형님! 형님, 괜찮으십니까? 지금까지 잡은 사슴이 모두 몇 마리냐? 대소 형님께서 잡으셨던 사슴과 조금 전 아우가 잡은 사슴 이렇게 두 마리입니다. 주몽은 지금까지 몇 마리나 잡았더냐? 우리가 이 정도인데 걱정 마십시오, 형님. 놈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자, 이로써 52마리. 주몽! 그만해, 이제 충분하다고. 그래, 너무 많잖아. 이 숲의 사슴을 몽땅 멸종시킬 셈이야? 와, 이 정도면 됐나? 어떤가요, 왕자님? 이렇게 되면 벌써 승분 난 것 같은데요? 겨우 두 마리밖에 못 잡으신 건가 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이야.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나무에 꽁꽁 묶어라.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왕자님? 대결에서 졌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가만히 있는 주몽에게 사슴 사냥 대결을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나의 늑대를 죽인 건 저 녀석이 먼저였다. 그리고 이 숲은 나의 아버님이신 금어왕의 것이다. 금어왕이 허락한 자만이 사슴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니 니놈이 함부로 날뛰며 이렇게 사슴들을 죽여도 될 권리는 없단다. 뭐라고? 참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기가 막혀. 무슨 왕자가 이런 어거지를 쓰는 거야? 이 정도로 너의 죄를 눈감아주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아니, 저건? 짠!
말도 안 돼. 주몽이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어. 주몽에게 이런 숨겨진 힘이 있었다니. 저놈은 인간이 아니야.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주몽. 나 때문에 많이 놀랐겠구나. 나는 네가 그렇게 힘이 장사인 줄은 미처 몰랐지 뭐야. 정말 힘세더라. 아마도 어머님 일이 이렇게 될지 아셨던 것 같아. 뭐? 내게 대수 왕자와는 절대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 하지만 일부러 그 말씀을 어겼어. 어렸을 때 사람들은 어머니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금왕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평민이 된 거라고 말했어. 어쩌면 나의 아버진 금화왕이 아닐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대소왕자와 만나게 됐을 땐 은근히 기대도 됐어. 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하지만 이젠 더더욱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괴물 같은 힘이라니. 난 누구지? 난 누구기에 이런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걸까? 내가 점점 무서워져.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아. 네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누가 너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소리를 해도 넌 어릴 때부터 쭉 봤던 내 친구야. 둘도 없는 내 친구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몽이라는 사람이라고. 알았어? 바보. 진아. 주몽. 난 좀 더 이 평화로운 삶을 지속하고 싶었다. 네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될 것 같구나.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인고?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주몽이라는 자의 재주는 평범한 것이 아니더군요. 그러나 그대로 두기엔 후일의 위험 요소가 많은 인물입니다. 반드시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하. 위험 요소가 많은 인물이라니, 죄 없는 백성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참이냐? 제 말을 못 믿으시는군요, 폐하. 아니면 사람들이 떠드는 것처럼 그 주몽이라는 자가 아버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네, 이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감히. 이 모두가 아버님과 우리 동부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제 말을 따라주십시오, 폐하. 좋다. 그러나 아무런 명분도 없이 한 사람의 목숨을 없앨 수는 없는 법.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아주머니! 큰일 났다고요! 아니, 진이야. 큰일이라니. 왜? 무슨 일이니? 주몽이 금화왕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뭐? 주몽이 끌려갔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오늘부터 왕실 마구간의 말먹이꾼 일을 해야 한대요. 어쩌면 좋아요, 아주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말먹이꾼이 되어야 한다는군요. 주몽, 이제 이 나라에서의 평온했던 시절은 끝이 난 것 같구나. 너와 함께하는 행복한 이 시간을 좀 더 길게 갖고 싶었지만, 그래,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다. 너에게 벌써 몇 번이나 들켰듯이 난 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내가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이기 때문이지. 뭐라고요? 벌써 20년 전의 일이구나. 나는 물의 신인 하백의 세 딸 중 맏딸로 아무런 부족함 없이 동생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 그날도 동생들과 강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야. 응, 정말 그래. 아버지는 우리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시잖아. 정말 과잉 보호를 하신다니까. 맞아, 어린애도 아닌데. 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가신 이럴 때야 겨우 나들이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아버지 때문에 갑갑해 죽는 줄 알았다고. 다들 불만이 많았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해야 해. 유아 언니, 혹시 그 얘기 들었어? 부여에 옛 도읍터에 천재의 아들이 살고 있대. 아침에 내려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글쎄 다섯 마리의 용이끄는 오령거라는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 한번 그 오령거가 움직일 때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대. 정말 근사하지? 어,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리고 그 아들이 무지하게 잘생겼다던데. 원아, 그 이야기는 못 들었니? 그 해모스라는 자가 무지하게 바람둥이에다가 오만불사랑이라는 거 말이야. 해모스, 여자들 사이에선 해모스님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한 것 같군. 여자들은 말은 저렇게 해도 원래 플레이보이에게 더 약한 거 몰랐어? 지금 당장 저 여자들에게 가서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지. 해모스님, 저 여자들은 우레신 하백의 딸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자기 딸들에게 엄한 자인지 이 부근에서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섣부른 장단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난 함부로 여자에게 장난치는 그런 사나이가 아니야. 난 매너 있는 남자라고. 그거야 본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 고집불통 노인네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는걸? 구리궁전을 이용해야겠군. 네? 해머스님, 제발 참아주세요. 자, 간다! 이야! 뭐야, 너희들! 다짜고 차 덤비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괜찮아? 주목! 오이! 괜찮아? 이런 늑대에게 당하다니 어디 좀 봐봐. 진아, 잡아당기지 말란 말이야. 아, 제발 살살. 으이그, 사내 자식이 엄살은. 일행에서 뒤처지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잖아. 자. 아프다구. 아. 자, 위험한 니가 모두 물러서. 조심해 주몽. 저 녀석들 좀 이상하다고. 이 숲의 늑대들은 아닌 듯해. 죽은 동부여 왕가의 문장. 그깟 조부레기 늑대들 한 방에 끝내버리라고. 맞게만 줘. 안 돼, 그만둬. 그 늑대 쏘아서는 안 돼. 쏘지 마. 그래, 착하지. 어? 뭐야, 저 늑대? 주인이 있는 늑대였던 거야? 이봐요, 그런 위험한 늑대를 풀어놓으면 어떡해요? 역시 그랬군. 니놈이 내 늑대를 죽였느냐? 그래, 내가 아래서 태어난 청년 주몽.
아이 참, 왜들 저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야? 겨우 잠들었는데 다 깨버렸잖아. 아이고 저. 왕이다, 왕이 이곳에 계신다. 숭배하라, 왕이 이곳에 계신다. 왕이다, 숭배하라, 숭배하라. 왕이다, 왕이야. 아이 뭐야? 아 다들 왜 저러는 거지? 야, 조용히 못해. 너희들 때문에 잠에서 깼단 말이야. 뭐야 저 아는? 왕이다, 숭배하라. 왕이다, 숭배하라. 왕이다, 숭배하라. 에이, 갖다 버려야겠어. 뭐야? 어서 비켜란 말이야. 가!